책도서 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북 사람도서관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정다솜입니다. 오늘은 2017년 사람책 코너의 첫 시작인데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오늘의 사람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놀이의 천국 에세이책 작가님이신 최성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최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이름이 알려지는 작가는 아니고요. 이제 글을 열심히 쓰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인데, 사실 저는 종로구 중학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성북구 동성로 우리사에서 대학교 2학년까지 보냈으니까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초기를 이 성북구 동성로에서 보낸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1975년에 이제 시문학에 추천을 받아서 등단했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활동은 못했습니다. 활동을 많이 못하셨나요? 네. 뒤에 또 이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문학이나 회의라든가 또 인생이나 회의 때문에, 네. 활동을 열심히 못하고 거의 뭐 절필하다시피 해서 문학을 안 했습니다. 30년 정도 글을 안 썼죠. 그렇지만 이제 문학을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고, 네.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극복을 해서 다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끝까지 손에서 놓진 않으셨네요. 네.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스스로 제가 이제 좋은 글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다시 단단히 먹을 때까지, 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다시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사실 이제 등단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뭐 절필하다시피 했으니까요. 네. 그러고 지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문학에다 회의를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쓰는 글이 과연 이게 진짜 진실성이 있는 거냐, 진짜 좋은 글을 내가 쓰고 있는 건, 이런 데 회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섣불리 마음대로 쓰는 글은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네. 다시 시를 좀 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이 이제 시라는 건 또 글이라는 거는 삶의 한 해 증언이 되어야 되겠다. 내 삶의 증언이 바로 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다시 이제 시를 쓰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그 시나 뭐 평소에도 시나 소설 같은 거를 많이 좋아하셔서 이제 나중에 절필하셔도 계속 접하시고 나중에 이제 글까지도 다시 쓰시게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인가를 손에 계속 붙들고 진행을 하면은, 네. 언젠가는 좀 좋은 결과들이 오지 않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나중에 다시 이제 글을 쓰시게 되실 때 이런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셨던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저는 뭐 시도 그렇고 에세이도 그렇고, 네. 주로 이제 도시를 배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 시인이라고도 뭐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 얘기도 듣고 하는데, 네. 도시인들의 어떤 그런 내면 세계를 좀 많이 좀 파헤치고 싶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도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인 그러면 되게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또 굉장히 좀 넉넉해 보이고 또 여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도시인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 내면세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해 보이는 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외롭고 쓸쓸하다 그러면은 뭐 한적한 바닷가에 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거린다라든가 산속에서 뭐 외로운 혼자 이렇게 발뚜리에 앉아서 외로움을 생각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군중 속에 많이 섞여 있는 우리 도시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면 속에는 깊은 외로움을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그 우리가 이제 이 도시인들은 굉장히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자연인데 이 자연과 이 문명, 우리 주변에 발달되는 문명과의 부딪힘 속에서 그러한 그 굉장한 괴리감, 마음의 어떤 굉장히 박탈감이라든가 상대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 많이 겪죠.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 왜 저기 이세돌 네네네네. 부분이 이제 바둑을 한번 안포가고 두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기계하고 이렇게 막 앉아서 이렇게 승부를 겨루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얼마나 외로운 일이겠습니까? 서로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대 기계가 앉아서 이제는 이겨야 되는 승부를 겨루야 되는 그러한 외로움, 굉장한 고독한 외로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일을 하면서 또 경기를 하면서 그러한 저는 인간 세계 내부를 좀 한번 파헤쳐보고 싶고 그걸 한번 또 글로도 써서 그걸 또 회복하고 또 앞으로 치유해서 더 멋있는 인간으로 사는 것을 한번 그런 걸 한번 글로 한번 쓰고 구상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생각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놀이의 천국이라는 책이잖아요. 놀이의 천국이 어떤 내용에 관련된 에세이집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사실 놀이의 천국은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오래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상원하면서 그 우연치 않게 뉴욕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반세네 노블이라는 그런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 비가 확 오는 날 제가 들어가서 우연찮게 모리스 위트릴로라는 그 화가의 화첩을 잡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벼랑간 제 머릿속에 이제 어렸을 때의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죠. 사실 그 위트릴로라는 화가는 그 유명한 화가가 아닙니다. 뭐 제 책에도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피카소라든가 뭐 세잔이라든가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카드에 조그맣게 나오는 작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 화가인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동성운동에 살았던 그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올랐고 뭐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뉴스 외에는 그보다는 또 외롭고 힘든 뉴스가 많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힘을 받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돌아가보는 게 어떤가 뒤돌아보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살면서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나 어렸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그런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스스로 웃음도 나오고 또 자기 스스로 위로도 되고 그런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천국도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한번 힘들 때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다시 힘을 얻고 나를 또 스스로 격려해주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가 배경인가요? 놀이의 천국에 대한 196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년 전 되죠. 네, 1965년에 지금 바로 이 지역이죠. 네. 제가 오다 보니까 이제 미아리국에 올라가는 네. 길도 보이고 또 저쪽 미아리국에 저쪽으로 하면 동성운동 그쪽 도남부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이제 아리랑국으로 올라가는 길도 보이고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50년 전 이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도남부에서 본인이 직접 겪으신 그렇죠. 얘기를 네. 이제 책으로 쓰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4학년 때 얘기니까 한 1, 2년에 걸쳐서 쓴 얘기인데 사실은 뭐 좀 지면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네. 뭐 이거보다 더 많은 기억에 한계도 있었지만 네. 더 많은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생각을 해서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본 내용입니다. 네. 확실히 50년 전 일이면은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네. 바로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는데 50년 전 일을 다시 기억을 꺼내시려고 했으면 어떻게 꺼내려고 하셨는지 사실 그 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뒤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겠다 뭐 그런 절대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뛰어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앞만 보고 내다보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뒤돌아보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기억이 사실 50년 전에 기억을 한다는 게 좀 어렵죠.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고
어렵죠. 또 그때 심지어 뭐 친구들 이름도 다 잊어먹었고 동네 이름도 잊어먹고 그럴 정도인데 네. 잠깐 말씀드렸던 그 윈트릴로의 그림을 보면서 뉴욕에서요. 네. 반사를 노골해서 심지어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먹던 껌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바보 민트라는 껌이 있습니다. 우리 얘기해도 괜찮죠? 네. 다 없어진 껌이니까. 아, 네. 바보 민트예요, 껌 이름이. 근데 바보 민트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 생각이 탁 나오면서 얘들 그 시간에 제가 바로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적었습니다. 되는 대로 뭐 이름도 적어보고 그때 조금만 이야기 좀 써보고 그 기억을 자꾸 더듬어가다 보니까 이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아, 약간 스위치가 켜진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림을 보고. 네, 네, 네. 확실히 책에는 친구, 가족, 이웃사람들 등 좀 다양한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가님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책에는 혹시 싣지 못한 그런 뭐 에피소드라던가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그 사실 지면 한계 때문에 싣지 못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때는 한강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뭐 한강은 매일 건너다니고 이제 워낙 좁은 시내같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한강이라고 그러면 아마 어르신들도 그때는 뭐 한강 뚝섬 가서 뱃놀이하고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때 초등학생 때는 한강이라고 하면 큰 바다였었어요. 그리고 워낙 깨끗하고 넓고 색깔도 파랗고 그런 바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915년대 한강에 한번 가본다는 여기 저희가 동성분을 살면서 가본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너자선명이 이제 용기를 내서 한강을 한번 가자.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동성도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셨죠.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네. 때인데 그때 여기서 한강까지 가려면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그러니까. 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갔는지 아마도 걸어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을 갔는데 한강을 딱 가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크고 파란 바다가 너무나 가슴이 두근두근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강에 서 있었는데 거기가 막 지금 한 당일 반 쫓아서 거기쯤 되는 것 같아요. 벼랑간 꽤 멀리 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벼랑간 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데 아주 고소하고 구수한 아주 향긋한 사탕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한참 맡고 서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강북에 있는 거고요. 근데 강남 쪽에 있는 어떤 그때 양평동 쪽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큰 제과 공장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 거기서 네, 사탕하고 과자를 만드는 냄새가 이 바람을 타고 강을 건너서 강북까지 이 제가 서 있는 때까지 냄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는 뭐 풍족하지 않으니까 과자도 사 먹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친구 몇 명이서 그 냄새 맡으면서 야, 참 너무 좋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냄새가 어떻게 강까지 넘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공해라든가 또 네. 그때는 날씨가 워낙 깨끗하고 바람도 깨끗하고 하니까 이게 아마 그 냄새가 강북까지 건너왔던 그런 얘기 나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 꼭 한번 건너가서 저기가 뭐가 있으면 가보자 꼭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가보지 못하고 다 커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제가 그 당시 그 냄새를 맡고 막 그냥 그 사탕을 먹고 싶어 하면서 느꼈던 게 아마 건강 배고픔이 아니었나. 배는 고팠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건강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 외에 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또 시간이 길니까 또 생각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남으면 네. 여쭤볼게요. 네. 아까 또 그림을 보고 이제 글을 써야겠다고 먹으셨고 이제 영감이 떠오르셨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제가 잠깐 보니까 굉장히 그 옛날의 삼복동과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화가 이름이 프랑스 화가인데 모리스 위트릴로라고 네. 하셨는데 뭔가 프랑스와 한국의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으로 책에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그 딱 삼복동이 떠올랐던 그런 뭔가 이유라든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트릴로라는 그 화가는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네. 그분이 이제 그린 그림 중에 몽마르트의 풍경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리의 거리
사이의 거리. 그리고 뭐 코펜의 막다른 골목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사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림이 거의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고 거의 백색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막다른 골목 같은 걸 보면은 유리창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옛날 건물이 거기 유리창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그림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그 옛날에 막다른 골목, 제가 살던 성북구 동서문동 729번지 그 신은사 바로 가기 전이었거든요. 거기서 그 골목에서 제가 서 있는 거와 똑같은 기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 그림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게 그 당시 제가 같이 뛰고 놀았던 우리 초등학교 때 동네 꼬마들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런 걸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유년의 기억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를 더 영감을 크게 받게 됐던 거죠. 확실히 그 그림은 프랑스의 아마 배경이었을 텐데 어떻게 성북동과 그렇게 닮아 있었는지. 그게 조금 그렇죠. 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백색과 회색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미술을 잘 모릅니다만 이제 이렇게 그림 보면은 그래서 우체색. 화려하고 네 화려하고 뭐 노란색, 빨간색 이런 그림이 아니고 백색과 회색이 희생. 백색과 회색이 많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게 쓸쓸하고 외로운 풍경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풍경인데 옛날의 그 모습, 제가 50년 전에 살았던 동성운동의 그 모습과 거의 색깔이 비슷한 색깔입니다. 배경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려하고 눈부시고 이런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잿빛 하늘과 구름과 그거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그 필링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확실히 그 성북동에서 사셨으면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다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의 고향인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고향에 대한 그런 애착이라든가 이게 좀 적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출신으로서 작가님이 지금도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네, 그 서울의 고향으로서 어떤 의미인지 작가님에게 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서울의 중학교에서 태어나서 동서문동에서 오래 살고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울이 고향인 그런 사람은 사실 고향이 없다 그러죠. 서울에서 그렇죠. 지금 고향 살고 있으니까. 서울이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고향이 이렇게 뭐 구정이라든가 명지를 내면은 TV에 보면 뭐 고향에 가는 사람들 보면 뭐 차가 5시간 걸리고 10시간 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5시, 10시 너무 멀고요. 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충청도쯤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볼 때마다 그게 이제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향, 서울이다 고향인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향의 의미가 좀 더 퇴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향이란 개념이 좀 더 옅어지면 반면에 또 고향이란 개념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참 없는 저는 저 고향이 그립더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꼭 어떤 특별한 장소보다는 그 장소에서 있어 좋은 추억 그것 때문에 고향이 더 그리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동서문동 저는 중학동에서 태어났지만 동서문동 7가 우리 이 여기를 제가 고향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서 살았던 저의 추억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고 그립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향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보다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추억 때문에 고향이 더 그리워지고 멋있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서울이 고향이지만 남보다 더 훌륭한 고향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학창시절을 보낸 곳이 한 곳이었거든요. 그때 그곳이 이제 제 학창 시절을 크게 자료하고 있으니까 자꾸 추억을 생각하면 그곳이 떠오르고 그곳이 제 고향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그 동서문동이 이제 배경이잖아요. 그곳이 놀이의 천국이라고 좀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왜 또 놀이의 천국이라는 제목을 지어주셨는지. 사실 그 이제 우리 현대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활의 현실 생활과 제 마음은 또 마음과의 부딪힘 또 대인관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놀이의 천국이라는 것은
막 즐겁게 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순수한 놀이를 했던 그 마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 유년 시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여러 가지 놀이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속도놀이도 있을 거고 뭐 공기놀이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놀이, 그런 놀이를 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과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놀이를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 성인이 돼서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 놀이의 천국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은 거고 네. 이런 놀이를 했던 그런 진정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놀이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어려워진 게 아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좀 더 놀이처럼 마음을 가볍게 먹고 하면 좋은데 요즘은 좀 이제 안 보고 가는 시대라서 좀 힘든 마음이 들죠. 그래서 사실 사는 게 힘들수록 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돌아가고 싶어하고. 근데 글을 쓰신 작가님으로서 좀 집필하시면서 느끼신 특별한 감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은 한번 뒤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과연 내가 제대로 잘 살았나? 아 그래 내가 잘 살았어. 내가 훌륭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반면에 또 참 내가 너무나 아쉽고 후회 속에 살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 잘 살았다 하고 그거와 네. 아니야 참 후회가 많고 아쉽게 살았다는 거 보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살았다 이런 것보다는 후회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7알 정도가 후회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러한 그 아쉬움과 후회를 가지고 내가 돌아보면서 또 그걸 느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자기가 저한테 격려를 해줄 수 있고 스스로 또 자위도 되고 또 자존감도 좀 높여주는 그러한 기회가 이 책을 통해서 물론 이 책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 제가 뛰어놀았던 얘기만 쭉 실어져 있는데 그 네. 돌아보고 인해서 순수한 마음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 또 책을 보시는 분한테 아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분명히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시절이거든요. 다 유년시를 네. 겪으셨으니까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 앞길을 더 잘 내다보고 좀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 좀 복고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60년대나 70년대 거리를 재현해 놓는 곳도 많고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저도 좀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고 특히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뭐 시리즈로 많이 나왔잖아요. 과거의 복고를 회상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좀 일상에서 과거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복고풍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 한동안도 유행도 하고 그렇죠. 지금도 그런 이제 드라마도 있고 뭐 그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된 이유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 첫째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가 조금 불안하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면 뒤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죠. 사실 저는 직장생활 오래 했습니다. 뭐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사전에 뒤는 없다 오로지 전진이다 이러고만 살았거든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 앞길을 내다보겠습니까? 뒤를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근데 뒤에 너무 뒤척하면 또 발전이 없죠. 그렇죠.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멋있게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뒤로 좀 돌아볼 줄 아는 주기적으로 가끔은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인생을 또 꾸려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복고 추억을 좀 돌아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추억을 돌아보면서 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미래도 중요한데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또 이렇게 가끔씩 돌아보면서 가야 되는 이유나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이득? 이익은 있을까요? 그 이제 과거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히스토리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느끼는 것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던 제가 7할 정도가 후회해서 아쉽다. 그 70%가 크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어떤 사람은 뭐 70%를 잘했다 할 수도 있겠고요. 그건 잘 살아온 분이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내가 70%도 잘할 수 있다. 이러한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때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래 훌륭해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줄 수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계기를 가끔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서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 책을 통해서도 뭔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그렇죠. 있게끔 작가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사실 노래천국 책은 이제 그 과거에 대한 회상, 유년 시절의 기억이지만 여기서 이런 겁니다. 그 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또 때렸어요. 왜 때렸나 모르겠어요. 생각하면은 요새는 그렇게 안 때리잖아요. 요새는 뭐 아예 안 때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즘 위험하죠. 제가 형도 우도마는 거 보고 또 제 동생도 우도마는 거 보고 저도 우도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때는 하여튼 그때 세탁기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고 테레비도 없었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하여튼 하루 그쵸 일이 그러니까,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책가방 던지고 나면 어머니는 저한테 밥 차려주고 나면 뭐 공부해라 한마디 하고 살림하기 바쁘죠. 빨래 해야 되죠. 그죠? 그쵸, 밥 해야 되죠. 그쵸. 매일매일 밥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두 배 이상은 네. 더 바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매맞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막 우리 나가 놀아요.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불러요. 그래서 성철아 저희 가서 막 저 가게 가서 간장 가져와. 그럼 저희 놀다가 이제 신부는 구멍가에 가서 간장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장 가져오면 가면 또 돈도 안 줘요. 그럼 어머니가 거기 이제 저 구멍가게 주인이 저 알아요. 누구네 집 아니 그럼 이제 그냥 외상장도 얼굴 보고 저거 좀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엄청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봐도 공부 안 해서 맞은 것도 있고 말 안 들어서 맞은 것도 있고 뭐 까불다가 맞기도 하고 뭐 나가서 놀다가 옷 찢어가지고 들어와서 막 하여튼 뭐 맞는 게 맞아야지 그날 잠을 자는 겁니다. 이제 막 네. 목욕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때 맞을 때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너무 힘들죠.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매라는 게 이렇게 회차리 걷어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그냥 와서 뺨도 때리고 막 이렇게 어머니도 화나면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너무 제가 어머니를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그건 아니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막 뭐 어렵잖아요. 그렇죠. 막 아프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웃음이 나잖아요. 여기 계신 분도 또는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모든 분들이 아 이거 맞고 자랐는데 해서 지금 생각하면은 왜 때렸지? 막 이런 생각하지만 그 어머니가 너무나 얄미 그러지 않을게. 그때 그렇게 맞고 자랐구나. 웃음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 잘 되지 모르겠다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만약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그립고 아쉬운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매맞는 얘기를 했지만 노래 천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이 이런 것들이 돼서 이렇게 그때는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이렇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참 글쓴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또 보고 그리고 현재는 좀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미래는 좀 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좀 더 확장된 그 생각을 갖게 되면은 참 보람을 느끼실 것 같다고. 그렇죠. 네. 네. 진짜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때 같은 또 배경을 공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또 그때 추억에 빠지고 또 향수가 불러일으켜지고 할 것 같은데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먼 옛날 얘기라 뭐 공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긴 해요. 이제 젊은 독자들은 또 아, 과거에는 이런 분위기였구나, 이런 그래도 순수함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 좀 잠깐 이렇게 확인은 했었거든요. 이런 도시에 대한 에세이나 시를 주로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글을 쓰실 때는 어디에서 영감을 보통 받으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디어 주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뭐 에세이를 쓴다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글을 쓸 때는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런데 어떤 소재를 얻는다라든가 글의 어떤 그 줄거리를 걷게 되는 건 사실 일상생활입니다. 뭐 시인이다, 뭐 작가다 그러면 야 그럼 저기 뭐 어디 멀리 여행 가서 조용한 데서 글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 바로 현실 우리 생활에서 바로 뭐 전철 안에서 이런 지하철 안에서 또는 뭐 누구를 기다리면서 밥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이런 일상생활에 제가 시세를 많이 얻습니다. 제가 왜 도시에 관한 시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시에 관한 그 에세이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런 모습도 있구나 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냥 그렇게 일상생활 해야지 글이 나오는 거지 사람들 안 만나 혼자 똑 떨어져가 독대 앉아가고 물론 이제 글을 쓸 수 있죠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주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부딪혀가면서 또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뭘까 고민이 뭘까 이런 걸 좀 연구해가면서 거기서 많이 글의 소재를 많이 찾는 편입니다. 오히려 작가님들이나 이제 좀 문학을 하시는 예술인 분들은 좀 예민하시고 멀리서 조용한 곳에서 글 쓰시고 이런 이미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주 돌아다니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하시나 봐요. 뭐 열심히 돌아다니고 혼자 전철도 많이 타고 다니고 네, 목욕탕 가서 사람을 목욕하는 모습도 많이 구경도 하고 아, 저렇게 때도 미는구나 그런 것도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람을 많이 관찰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책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네. 작가님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목욕탕이가 방금 꺼냈는데 그 책에 이제 목욕탕 풍경이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또 어머니 얘기인데 사실 저는 어머니가 마음에 많이 안 들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저가 있는 거 하고 목욕탕 풍경 보면은 요새는 그런 목욕 안 할 거예요. 하여튼 목욕탕을 요새 뭐 거의 매일매일 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집에 샤워실도 없었고 목욕탕이 없죠 집에 아예. 뭐 텔레비가 있는 집이 없었으니까요. TV가 그때는 하여튼 나중에 TV 칼라 TV가 없어가지고 TV가 나올 때 흑백 TV인데 그걸 칼라로 보려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칼라로 이렇게 된 플라스틱을 붙여서 이렇게 봤습니다. TV에다가요? 네, TV에다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안경 끼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색깔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목욕탕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갔나요? 뭐 하여튼 목욕탕 가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는 뭐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목욕탕을 데려갔어요. 사실 싫어요. 지금 입장도 안 될 건데 입장 불가. 그렇죠. 어머니랑 들어갈 때 나이가 이제 제가 아무튼 공짜로 가고 이제 목욕 목적이 이제 때를 좀 니들끼리 가면 때도 안 밀고 오니까 이제 때를 좀 밀려고 가면은 가서 목욕을 이제 하러 가면 이제 그 우선 이제 커서 가는 것도 싫지만 네. 거기 가면 또 우리 어머니의 친구를 또 만나야 제가 알고 그 인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친구분이니까 그것도 싫었고 하여튼 목욕하러 갑니다. 그러면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요. 또 절대 안 뜨겁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 무시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또 속고 들어갔는데 여하튼 때를 미루는데 말이죠. 한 세 번을 밀어요. 처음에 겉대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때 속대까지 다 밀어서 완전히 피부가 빨갛게까지 다 밉니다.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처음에 때를 밀 때는요. 네. 이게 이렇게 연필심 같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매일 땅에서 굴면서 보니까 뭐 좌우를 집에서 한다더라도 제대로 못 닦았어요. 때가 많이 끼죠. 처음에 연필심 같이 떨어지면 어머니가 이거 봐라. 이게 너 도대체 이게 사람이냐 그러면 때를 벗겨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때를 밉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얗게 돼서 때가 안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고행을 고행길을 걷는 건데 아, 세 번의 고행길을 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행이 다 끝나고 나올 때 되면 몸이 벌겋게 익어가지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새 그런 얘기 하면은 네. 상상이 안 되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또 책에는 없지만 뭐 도깨비 도깨비요? 도깨비 그때는 도깨비 불 뭐 도깨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여기 저기 여기 바로 뒤에 가면 그 도랑 미아대포에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전철이 전차가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아대포에 미아대포가 종점 가기 전이고 종점이에요. 도랑동 종점. 거기서 전차가 종점이고 전차가 이제 뭐 서대문도 가고 영천도 가고 뭐 이렇게 좀 마포도 가고 그랬죠. 근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전보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 미아대포에 정상에 올라가면 도깨비 집 하나 있어요. 도깨비 집이요?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거의 양옥집이 없고 그 집만 양옥집입니다. 2층 집에. 아. 그리고 이렇게 축대 쌓아가지고 굉장히 높게 진 집인데 거기 이제 귀신이 나온다는 게 매일 밤마다. 소문인 거죠? 소문이죠. 근데 네. 12시에 나온대요. 근데 12시에 볼 수가 없고 그때 통금이 있었거든요. 집에 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이제 그 가면은 저도 가봤어요. 낮에. 낮에 저희가 뭐 빛나는 일등병들이 드렸으니까 용감하게 이제 갔다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보면 낮에 가보면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근데 집에까지 축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유리창이 깨져 있고 거기 이제 저게 근데 그 집은 아마 누가 이제 뭐 싸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민가 아무도 안 살았었고 아무도 안 살았어요. 뭐 이민가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집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책에는 제가 지명도에 쓰지 못했지만 간단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건 귀신 나온 집이었고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아 저게 이제 머리 푼 하얀 소복을 입은 이제 천여 귀신 나오는구나. 뭐. 그때는 왜 그러냐 어머니들이 맨날 저녁 때만 되면은요. 그때 텔레비가 없으니까 라디오 연속으로 듣잖아요. 어머니가 귀집 봐주면서 하시는 얘기가 밤낮 하는 얘기가 귀신 얘기해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달걀 귀신이 어쩌고 천여 귀신이 어쩌고. 그러니까 어머니들 왜 이렇게 귀신 얘기해준다 몰라 그랬습니다. 저는 밤낮 그렇게 듣기 싫으면서도 막 귀가 열리는 거예요. 뭐 몽당 귀신, 뭐 쌀이 귀신, 뭐 달걀 귀신 이런 거 화장실도 못 가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녁 때만 되면 저희 저녁 먹고 나와서 뭐 계단에 공성운동 저희 집 앞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한낮 애들끼리 이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워낙 뻥들을 많이 치는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대포 쏘면 대포가 뭐 한강 건너가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했고 야 대포가 좀 무서운 거구나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반장집 형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 반장집 형이. 신흥사에 가면 도깨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 도깨비도 나오고 도깨비 불도 볼 수 있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얼마나 저 몸없이 강합니까 그때. 근데 신흥사 산을 밤에 가야 되는데 신흥사 산이 밤에 너무 늦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을 강화쇼랑 같이 이제 도깨비 불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 도남원 사거리에서 네. 쭉 올라가면 이제 미아대 고개고요. 네. 거기서 좌측으로 꼬부라지면 이제 아리랑 고개에서 정면 백악골로 가는 길이고 거기서 다시 또 좌측으로 빠진 바로 신흥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신흥사에 저녁 때 갔어요. 갔는데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도깨비 만나면은 절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묘하게 구체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네. 도깨비 딱 보면은 왼쪽으로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바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걸 얼마나 그걸 아주 값을 깊이 잘 새겨 들으라 그러더라고. 도깨비 나타나면 그렇게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이제 다섯 명이서인가 여섯 명이서 신흥사 간 겁니다. 근데 그 신흥사 거기 거기 거의 굉장히 깊은 산 속에서 지금도 뭐 산이 있지만은 네. 아마 아홉 시나 됐을까요? 하여튼 너무나 늦은 시간에 못 가니까 네. 어린애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그 신흥사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형 따라서 이렇게 그 형이라 그래야 뭐 좀 한 살 위이니까 그래서 초등학생 신흥사 뒷산에서 그 절 뒤로 해가지고 어디 뭐 어디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네. 이제 엎드려서 정확히 나오는 기다리자고 그랬었는데 엎드려 다섯 명 여섯 명이었는데 엎드려 이렇게 있었는데 네. 캄캄하죠 숲속이니까 뭐 그때 전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안 보이죠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데 뭐 바람이 부는데 뭐 귀신 소리 같이 뭐 나뭇잎 바람 바람 나뭇잎 소리 소리가 뭐 싹 나고 뭐 시시하고 조용하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전부 전방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깜깜하니까 근데 어떤 한 애가 아, 그 형이 네. 저거 보라고 딱 보니까 아 진짜 이렇게 무슨 불 도깨비 불이 불빛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형 얘기는 우리들도 그때 들은 얘기죠 어머니한테서
도깨비라는 게 눈이 하나고 뿔이 달리고 이렇게 도깨비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네. 그 도깨비도 볼 수 있고 도깨비 불도 봐서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참 보는데 불이 진짜 이게 한 여러 개가 불이 이렇게 그다음 거의 호수 근처 어디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커서 더 가봤지 왔는데 이렇게 불이 크게 왔다 갔다 해서 작아졌다 커졌다 해서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도깨비 불이에요? 네, 진짜 도깨비 불이에요. 그때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손도 네. 못 치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너무 늦으면 안 되겠지 그러고 내려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마 제 생각에 뭐 반딧불이나 아니면 반딧불이 그럴 수 있나요? 공동묘지 가면은 왜 저 이렇게 뭐 인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왔던 기억이 나고 저희도 꿈을 꾸는데 도깨비가 나타나서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딴지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런 기억이 그 딴지를 걸라는 그 경고가 얼마나 기억에 남으셨으면 밤에 꿈을 꿨어요. 지금 밤에 꿈도 꿨고 네.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으신데 네. 이런 작가님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얘기 들으면서 많은 그런 에피소드를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작가님들에게 작가님에게 좀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이제 질문 시간을 잠깐 갖는 걸로 네 할까요? 네. 청변이요. 네? 성북천 여기. 아 네네. 예,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되셨는지 기억하세요? 아 그때 그때는 그게 지금 다시 저 열렸죠. 옛날에는 그게 완전 그게 삼성도 개천이라 그랬거든요. 성북청 앞으로 쓰는 개천. 그게 이쪽 끝이 미아리 가기 전 미아리 골이 가기 전 미아리 골 넘어가는 그 거기부터 시작을 뭐 그 전에도 연결돼 있죠. 해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저 한성대 있죠. 나플랑제가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연결이 쭉 됐었습니다. 저 거기가 쭉 걸어다니겠어요 밑으로 항상. 네, 그 삼성도 개천이라 그랬거든요. 저희는 이제 성북천변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 성북천변 그 천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메인 그 해독당 앞부터 지금 나폴레옹 그렇죠. 나폴레옹 제가 삼성교 거기 네, 거기도 다 개천이었어요. 네, 그때 큰 개천이었어요. 그러면 전철 그 종점이라고 하신 거 나란히 붙어있었다는 그렇죠. 네, 예, 저 전 예. 전차 종점. 전차 종점. 네, 개천이 있고 전차 종점이 그렇습니다. 미아리 여기 고개가 지금 국가인데 국가 아니죠 그때는. 그때는 아니죠. 그때는 그냥 걸어 넘어가는. 흙길이었죠. 흙길. 네. 아, 지금 뭐 하나 여쭤보면 바로 나오시네요. 기억을 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 좀 작가님의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네. 다들 재밌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시간은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네. 말씀 드려볼까요? 그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미담 서정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아, 워낙 훌륭한 분이지만 그렇죠. 그분이 쓴 시 중에 그 동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시를 읽으면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시를 쓴 게 아니고 그 시를 읽으면 그림 그냥 자동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너무나 훌륭한 시고 참 좋은 시입니다. 이게 다섯 줄 62자로 된 시인데 그런 시도 참 좋고 그리고 네. 뭐 다영 김현승 시인의 순수한 고독을 보는 그런 깨끗한 맑은 눈도 참 좋은 모습이고 또 박정만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박정만 시인. 그리고 그 아주 아팠던 그런 생활을 자기 글로 쓴 그런 시도 참 좋고 우리 김광균 시인의 시도 참 좋습니다. 이지적이고 도시적이고 굉장히 또 아주 서구적인 그런 시도 좋고 헤르만 헤세 시도 좋고 뭐 그런 시를 많이 좋아하고요. 네. 제가 책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두 권만 소개 좀 해드리면은 그 문광훈 교수라고 이제 훌륭한 교수님이 쓴 책인데 가장의 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의 근심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지성인의 아주 그 고뇌가 절절히 배어있는 아주 훌륭한 진짜 참 한번 읽어볼 책입니다. 그런 책이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작가로 산다는 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로 산다는 가치. 네.
제가 보고 있는 책인데 굉장히 귀한 원고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김동인이라든가 워낙 훌륭한 대선배 되신 우리 저 근대문학의 훌륭한 분들인데 뭐 나도향이라든가 현진동, 아. 이효섭 이런 분들이 아 이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구나. 아 작가님의 네, 작가지만은 솔직한 좀 볼 수 있게 네, 진짜 가림막이 없이 진짜 작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 그런 솔직한 그들의 창작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책도 좋고 네. 뭐 최근에 책만 두 권만 소개해드렸고 그 외에 뭐 좋은 책 많죠. 그럼요. 시간이 없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람 책, 다음 추천해 주실 다음 사람 책. 지금 오늘 사람 책이시잖아요. 네. 작가님. 이제 다음 사람 책은 아, 어떤 분을 추천해 아, 주실지. 네. 아 여기 또 와서 이렇게 하시네. 네. 아 그 생각을 제가 깊은 아래 봤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광훈 교수의 아, 네. 가장의 근심 같은 책도 사실은 워낙 책을 듣고 훌륭한 내용이지만 그 책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뭐 그 외에 특별하게 좀 막 생각나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그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네. 한마디 네.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자.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글은 이렇게 좀 이렇게 쓰는 건 좋아하는데 말은 잘 못합니다. 이 말과 글을 다 잘해야 되는데 제가 잘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자께서 그리고 우리 같이 오신 분과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잘 끝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놀이의 천국이 물론 뭐 작은 저의 이런 시대의 얘기지만 이 책이 하여튼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많이 좀 위안을 받으시고 또 힘이 좀 내는 그런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글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네. 최성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사람책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사람책이 사람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 요청에 따라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 미디어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